자, 오늘 소개할 곳은 살바토레 페레가모가 아니고 이제 오늘은 이태리 버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버스 정류장 앞에 지금 서 있는데 공교롭게 옆이 이제 페레가모 본사입니다. 여기 이제 버스를 탔거든요. 제가 여기 버스가 보면 두 개를 연결한 버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연결한 버스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한국처럼 막 굉장히 빠르게 버스가 이제 달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렇게 버스가 달립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연결된 버스는 이제 버스 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이제 먼 거리를 가고 버스 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타는 버스가 이렇게 버스 편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버스가 이제 아타프라는 데서 운영을 하는데 이 아타프는 피렌체 시에서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피렌체 시 소속의 이제 버스 회사입니다. 피렌체 시에는 이제 버스가 아타프밖에 없는데 나머지 이제 버스들도 다 이제 아타프에 속해 있는 아타프 안에 속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아타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1945년경에 이제 아타프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피렌체 시에서 이제 피렌체에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아타프라는 어떤 그 조직이 피렌체 시에서 설립이 돼서 46년부터 이제 버스 운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버스 운행을 책임졌던 대리업체가 이제 이태리의 피아트라고 이태리의 대표적인 이제 자동차 생산업체입니다. 그 피아트가 뭐 알파 로메오라든지 페라리라든지 마세라티라든지 이런 여러 이태리의 대부분의 이제 브랜드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태리의 국민차가 이제 피아트거든요. 그 피아트에서 이제 처음에 아타프의 운영을 이제 그 피아트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2000년경쯤에는 이제 다시 뭐라 해야 되니까 공개 입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타프 운영권을 이제 공개 입찰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태리 철도청에서 이제 아타프 운영권의 지분을 한 80% 정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2년간 이제 시에서 다시 관리를 하고 내년에 다시 공개 입찰이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표만 사면은 이제 된다고 생각하고 이 표를 이렇게 도장을 찍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벌금을 물게 되는데 벌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 20배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 타시면 탈 때 이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통 보면 저도 이제 그걸 많이 목격했거든요. 이제 일본인 관광객들이 미켈란젤로 광장을 가기 위해서 이제 12번 버스를 타고 역에서 미켈란젤로 광장을 가는데 이 도장을 찍지 않아 가지고 그 벌금을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내는 거를 제가 목격했고 이제 버스를 타면 이제 종종 그런 거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검표원이 언제 이렇게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 피렌체 와서 이제 버스를 타시면 이렇게 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들어올 때 요 부분에. 자, 제가 타고 온 버스거든요. 이제 제가 여기서 버스에서 내려서 지금 이제 전철역으로 연결되거든요. 이 트람이라고 하는 트람비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트람인데 저 트람을 타고 이제 시내까지 가는 겁니다. 전에는 이제 버스가 그 시내 앞까지 이제 갔었는데 지금은 시내까지 안 가고 요 주변에서 이제 멈춰서 요 트람을 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왜냐면 트람이 2호선이 생기면서 그쪽 시내 쪽 산타마리아 노벨라역 쪽이 조금 더 이제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버스가 약간 외곽에 이제 주차를 하고 요 트람을 타고 이제 시내로 이제 다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람을 타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뜨람이 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타고 이제 시내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뜨람을 타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태리 피렌체 버스에서 아타프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이 뜨람 역시도 이제 아타프 소속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아까 그 표로 90분 동안 무료로 이렇게 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